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2시 네, 제품 설명을 하게 된 네, 샤론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노성은 본부장님과 스케줄을 바꿔서 제가 오늘 해모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해모임, 애터미 베스트셀러, 가장 베스트셀러 해모임이죠. 해모임은 저한테도 굉장히 네, 깊은 역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두 명의 해모임 전도사께서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배가 아파.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머리가 아파.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너무 피곤해. 해모임 먹어. 네,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해서 정말 먹기 싫었던 네,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대학에,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면역학을 또 전공 수업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처음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해모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했던 그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애터미 베스트셀러 해모임의 탄생 배경부터, 네, 그리고 본사에서는, 그리고 세미나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해모임의 숨겨진 효과들까지도 깊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마이크 볼륨 살짝만 낮춰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해모임은 현재 8년 연속 업계 1위, 그리고 누적 매출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매출액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해모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해모임을 통해 효과를 봤다는 네,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년 연속 업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적 매출 2조를 돌파했고, 다단계 업계 베스트셀러 네, 탑10 네, 중에서 1위의 자리를 8년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2022년 네, 애터미 해모임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하면 다들 홍삼 이러시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 홍삼을 제치고 바로 해모임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를 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 1위를 해모임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많은 분들, 또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네, 애터미의 베스트셀러 해모임. 이 오늘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모임은 먼저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판매를 하기에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해모임은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요. 원래 해모임의 개발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1997년 한국 원자력 박사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해모임이 개발되어졌습니다. 한국 원자력의 박사님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정자증, 뭐 그리고 암. 그래서 65명 중에 3, 4명은 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고급 인력들이 네, 이러한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 손실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의 면역력을 보호하는 물질을 개발해라라는 국책 프로젝트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책 프로젝트 명이 바로 해모힘이었습니다. 해모글로빈의 해모, 그리고 조혈의 H, 면역의 I, 그리고 조절의 M을 따서 해모힘이라는 네, 국책 프로젝트 명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1997년 8년간에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네, 해모임이 개발되게 됩니다. 네, 1997년에 5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네, 투자 금액이었죠. 그로부터 또한 2년 후에 동물실험과 한국원자력병원에서 임상을 거쳐 항암 면역력 조절 기능에 대한 효과 입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FDA에 등록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애터미의 베스트셀러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모임이 개발되었을 때 2004년에 이러한 뉴스가 실렸다고 해요. 원자력 개발 생약 복합제 건강기능식품 인증. 네, 한국원자력 방사선 이용 연구부 조성기 박사팀이 한국기술부 국가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
97년부터 8년여간의 연구 개발 끝에 해모임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2004년 7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내 고유기술로 개발된 생약복합조성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것은 해모임이 처음이다 라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때 처음 개발되었던 네, 해모임의 모습이에요. 네, 지금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해모임이 개발됨으로써 이렇게 정말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약복합조성물이 최초로 네, 건강기능식품이 됐다라는 이렇게 기사도 또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유통하기 전에 해모임이 다양한 곳에서 팔렸다고 해요. 백화점 이런 데서 다양한 곳에 종근당, 뭐 KTNG 이런 데서 판권을 가지고 애터미 해모임을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이 애터미에 유통되기 전까지의 가격은 무려 77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대기업의 폭리, 함량 미달의 문제로 이렇게 잘 판매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해모임을 개발한 조성기 박사님, 네, 장인순 박사님의 그 책 저서를 살펴보면,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을 한 제품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정말 이렇게 이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고민을 해놓은 책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장인순 박사님과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교회 사제지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 애터미의 해모임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려 10분의 1로 확 낮춰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77만 원에 팔렸던 해모임이 한 박스에 8만 8천 원, 그리고 네 박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32만 8천 원. 네, 정말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확 낮춰진 가격에 애터미에서 해모임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해모임이 한 박스에 30포에 팔렸던 것을 점점 용량을 늘려줘서 현재 60포에, 네, 60포까지 용량을 늘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 해모임을 만남으로 인해서 애터미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 해모임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네, 썬바이오텍이라는 콜마 B&H 연구소용 기업 1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이 개발되고 상용화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연구개발팀이 연구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물질 해모임이 네,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제1호 연구소 기업 콜마 B&H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심사가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애터미 주식회사의 2006년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모임은 참 첫 번째가 많은 네, 제품이에요. 네,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 개별 인정형을 애터미 해모임이 탔습니다. 네, 이 애터미 해모임 덕분에 개별 인정형이라는 네,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최초 연구소용 기업이 이 콜마 B&H 연구소용 기업이 애터미 해모임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초의 애터미 해모임이 개발됨으로 인해 정말 최초로 생겨난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모임 복합물을 바탕으로 콜마 B&H, 네, 지금은 콜마 B&H라 불리죠. 그 당시에는 썬바이오텍이었어요. 썬바이오텍 사업 부문에 기술을 출자해 국내 1호 연구소형 기업이 탄생했다. 콜마 썬바이오텍은 자본과 생산 기술을 투입해 이를 상업화했고, 현재 해모임 혼합물 개별 인정형 업체로 단독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썬바이오텍은 한국콜마의 자본 6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투자 38%로 인해서 연구소용 최초 기업 썬바이오텍이 생겨났고요. 이 썬바이오텍이 지금 현재의 콜마 B&H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애터미 해모임의 이 엄청난 효과들을 인정받아서 16개 대학, 식품, 영양학 대학 교재에 애터미 해모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8년간 연구개발하여 FDA의 99.99% 무독성을 통과한 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모두 특허를 획득한 면역 증진 개선 효과를 거듭 인정받았다라고 이 대학 교재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백혈구와 림프구스 이런 NK세를 활성화하는 면역 기능 개선이 개선된 것을 확인되었다라고 이렇게 대학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애터미 해모임은 정말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그 넘어서 이렇게 대학 교재에도 실릴 만큼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엄청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각 언론사에서 애터미 해모임이 개발되었다는 뉴스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애터미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모임만 개발되었을 때 보도되었던 뉴스예요. 뉴스 자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 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 생약제 30여 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 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임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연 생약 복합 조성물로 면역기능 개선 효과가 큰 해모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남대 수의과대학의 생쥐를 이용한 장기 독성실험과 을지에 대해 면역기능 개선 임상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해모임은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 한국 고유의 생약제 세 가지를 혼합한 순수 생약 복합 조성물로 단순한 성분 추출물이 아니라 생명과학과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해 탄생한 신물질입니다. 국민 건강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암치료시라든지 노약자들에게 면역기능 개선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기능 개선에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추가 임상실험을 통해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면역조절 회복 증진을 통한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업체와 손잡고 만든 연구소 기업이 1조 원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원자력연구원은 여기서 네, 그래서 처음 이 해모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되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토대로 이런 정말 좋은 물질이 개발됐다라는 뉴스가 실렸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애터미 해모임의 개발이 정말 한국 그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면역력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들로 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터미 해모임의 이제 주요 성분 어떻게 개발이 되어졌나를 살펴보시면 우선 핵심 성분은 이 세 가지 생약초입니다. 네, 당귀, 천궁, 백작약 이 세 가지의 식물 성분에서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비율로 배합을 해봅니다. 최상의 비율로 배합을 해서 이렇게 쥐 아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가장
가장 효과가 좋았던 최상의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다양한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조합을 해보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 해모임 먹을 때 홍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해모임을 개발할 때 홍삼 또한 넣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면역력을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홍삼의 조합은 어울리지가 않아서 홍삼은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공, 당귀, 백작약 이 세 가지의 최상의 조합을만 가지고 애터미 해모임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해모임과 따로 이 홍삼을 따로 섭취해줬을 때는 오히려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귀, 천공, 백작약 이 세 가지 동의보방에 남아있는 사물탕에서 유래해서 이 세 가지 약초를 활용해서 면역력에 좋은 최상의 조합을 뽑아낸 것이 바로 애터미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제 해모임의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세미나에서 면역력에 좋다, NK세를 활성화시켜준다 라고만 들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미나에서 들을 수 없는 애터미 해모임에 숨겨져 있는 효과까지도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 해모임은 한국 최초 1호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원리냐? 먼저 NK세를 활성화해주고요. 사이토카인 생성을 개선시켜주고요. 면역세포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 NK세는 면역세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B세, T세, NK세, 뭐 대식세포,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NK세입니다. NK세는 내추럴 킬러세포의 약자로 이런 암세포도 찾아 죽일 수 있다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주기는 세포가 바로 NK셀이에요. 다른 뭐 B셀, T셀 이런 애들은 뭐 병원균이 들어와서 그 병원균을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면역체계를 갖춰서 그 면역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이제 다음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찾아주기, 그것을 죽이고 이렇게 거기에 면역반응을 하고 이런 구조로 다른 면역세포들은 되어 있는데 NK셀은 스스로 나쁜 물질, 나쁜 병원균들을 찾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면역세포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NK셀입니다. 근데 이 NK셀을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면역력에 큰 효과가 있는지 조금 체감이 되시죠? 두 번째 사이토카인은 무엇이냐? 사이토카인은 이것은 면역 신호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나쁜 아이들이 들어왔어. 나쁜 병원균들이 들어왔어. 면역세포들아 빨리 가서 출동해서 저기서 빨리 방어를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물질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란 겁니다. 이 사이토카인 생성을 개선시켜줘서 이러한 면역 신호체계 전달을 원활하게 더 도와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세포 활성화에 이 해모임이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원리들로 애터미 해모임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NK세를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짧게 하나 가져왔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NK세이 암세포를 이제 찾아 죽이는 영상입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NK세포입니다. 근데 지금 퍼포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뚫다라는 뜻인데 그 일단은 암세포를 뚫어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어머 먹는다. 그 안에 효소를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뿌려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투를 하려면 일단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퍼포린이 있고 이러한 원리 정말 암세포에 구멍을 뚫어서 DNA를 분해하는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넣어서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K셀이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들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 면역 조절 기능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CI급 논문에서 위 손상 보호 개선 효과를 입증받았고요. 그리고 피로 회복 및 운동 수행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는 특허를 또한 획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애터미 세미나, 공식 세미나에서 보지 못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법상 건강기능식품에 이러한 용어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저희 애터미 해모임 박스나 이렇게 애터미 해모임 포에 포스 이렇게 짜 드실 때 그 거기에 나와 있는 면역 그 특허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 특허 번호들을 특허청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은 뭐 항암 방호기능, 면역 조절기능 이러한 용어들을 쓰지 못해서 저희가 공식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허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애터미가 뭐 일본, 미국, 프랑스, 국내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바로 국내에서 특허를 획득한 특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면역 조절 기능 증진 및 방사선 방호용 생약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그리고 조절 기능 증진 및 방사선 방호용 생약 추출물, 조혈 및 면역 기능 증강 및 방사선 방호용 기능성 식품, 항암 면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 산화적 생체 손상의 억제 효과를 갖는 생약 조성물과 그의 제조 방법, 조혈 기능 증진 및 방사선 방호용 생약 추출물, 이러한 것들로 한국에서 이제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 드신 분들 중에 항암 치료 중에 애터미 해모임을 드시고 이러한 항암 부작용들이 많이 좋아졌다, 많이 그런 부작용들이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뉴스에서 살펴보셨을 때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하고 해모임을 투여해서 네, 동물 실험을 거쳤다라고 한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를 이식한 후에 해모임을 이 쥐에게 이식을 해봤습니다. 대조군과 이제 이식한 해모임을 투여한 이 쥐를 비교를 해봤더니 암세포를 이식한 이 쥐에게 이렇게 암세포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해모임을 이식한 쥐는 이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암세포 이식 후 12일 후에 이렇게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라는 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암세포 생장이 억제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모임에 의한 골수세포로부터 적혈구 분화 증진 효과입니다. 네, 해모임을 네, 투여하기 전과 투여한 후에 네, 적혈구 분화 증진 효과를 살펴보니까 투여 전에는 이렇게 적혈구가 별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해모임을 골수세포에 이제 투여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많은 네, 적혈구가 분화가 되고 증진되어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빈혈 있으신 분들 뭐 해모임 먹어 저희 엄마 나 머리 어지러운 것 같아 해모임 먹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정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은 항암 면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 산화적 생체 손상 억제 효과를 갖는 그거에 대한 특허 번호가 이렇게 특허청에 가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피로 회복 이게 향상됐다라는 그 특허 내용 또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희가 엄마 나 피곤해 이러면 해모임 먹어 했던 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게 네, 과학적으로 네, 정말 검증되었던 내용이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해모임이 피로 회복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 네, 빈혈에도 효과가 있고 네, 방사선 방호 기능이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정말 이러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러한 특허청에 가면 이 특허 번호들을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살펴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 해모임이 최근에 정말 애터미 해모임을 드시고 나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다 이러한 네, 사례들 소비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애터미 해모임이 위 손상 보호 개선 기능을 입증했다는 SCI급 논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 손상을 개선해주는 시메티딘이라는 유사 성분이 애터미 해모임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위 안 좋으신 분들 엄마 나 배 아파 해모임 먹어 했던 이유가 다 여기 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해모임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애터미 해모임을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효과를 입증받았다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 베스트셀러 해모임은 네 정말 다양한 다큐멘터리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특집 다큐로 매일경제TV에서 신면역시대, K
K면역 기술에 대해서 애터미 해모임을 이렇게 다루기도 했고요. 다양한 애터미 해모임 광고들이 실리면서 정말 애터미 해모임은 애터미에서 정말 각광받고 가장 효과 좋은 베스트셀러로 네,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애터미 해모임에 대해서 효과를 팍팍팍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감기가 좀 안 걸리네. 다른 사람들 다 감기 걸리고 있어도 내 해모임 먹으니까 좀 괜찮네. 그리고 피곤할 때 해모임 먹으면 힘이 나네. 이 정도의 효과밖에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내가 과학적 근거, 해모임이 어떤 원리로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끼쳐서 몸을 좋게 해주는지, 그것들이 정말 임상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들로 입증되었다는 이러한 확실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 이 애터미 해모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 나는 건강해서 효과를 못 느끼겠어가지고 먹어도 효과가 안 나서 제품 전달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좋은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근거라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건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성공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신다, 내 건강을 해서 내가 이것을 바로바로 효과가 팍팍팍 느끼지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해모임에 대해 오늘 다양하게 이게 정말 근거 있는 설명들을 들으셨다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해모임을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터미 해모임에 대해서 제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